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카톡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톡방이 없어요. 현실 대화입니다, 현실 대화. 지, 어? 저는 내일 아버지가 출장을 나가실 예정이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도와야 할것 같습니다. 지호, 어? 아버지 따라서 출장을 가나요? 왜 그러시죠? 아, 내일 할머니가 편찮으실 예정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Sorry for Tallulah. 저는 내일 어머니가 왠지 복통에 휘말리실 것 같네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내일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윤일. 아, 그럼 제가 슬라이드를 모두 만들게요. 이름은 윤일. 한 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요. 윤일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게 현실 대화죠. 어떻게 이런 대화가 있냐고, 발표 모듬 대화방에. 이거 내가 다 하는 구조잖아, 오수생이. 맞잖아. 적당히 하셔야지. 아, 여러분들, 일단은 4월 모의고사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4월 모의고사 다루지 않으려고 했어. 왜 와?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제 정신물을 좀 흐트러줄 뿐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걸 정확하게 체크하기 사실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어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이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이 끝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 두 음절이 먼저 한 평이. 국어 수학 평이하고 영어 쉬워. 선택 과목 난이도가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평이 전년도와 유사,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여러분 형용사나 평가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 인정? 평이했다. 예년과 동일. 작년 수능보다 평이해. 평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야, 오늘 조금 너뭐 옷이 좀 평이한데? 이런 말잘안 쓰잖아.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고 평이하다란 말잘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만 끝난 평이했다. 수험생들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려. 어? 나 같은 경우 오늘 언어와 매치 풀더가 4개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국어가 평이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죠. 기사님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7시 23분이잖아. 그럼 영어 답지 나온 지 여러분들 자 10분 뒤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촉박. 한민성 기자도 승진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기사로 조회수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직업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야. 저희가 수능 볼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육 기사 쓰라고 여러분 지시가 내려왔어요. 위에서. 그러면 달려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기자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컷 먼저 확인해. 달달하잖아. 등급컷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일단 미가스터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뭡니까? 예. 일단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1등급이고,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3개고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봤었던 광경이죠. 지금 89, 84, 84. 요렇게 이제 아래 라인이 끊기고 있는데, 한 문제면 이제 4점짜리니까, 두 문제 정도. 수학은 딱두 문제 정도가 이 어떤 과목 간의 밸런싱을 나타내는 그 문제 숫자 정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 이게 2점하고 3점으로 도배된 국어 시험 보세요. 89와 97입니다. 지금 언어와 매체가 89까지 끊기고 있고요. 화법과 작문은 1등급 라인이 97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 너무 쉽다, 이거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간의 난도 차이가 지금 몇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2, 3점만 따져 5점이니까 거의 4문제.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어 4문제면 거의 한 지문에 딸린 여러분들 문항이죠. 2점, 3점 섞으면 도합 10점인데, 이게 지금 8점이 벌어지잖아. 1등급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가는 학생들의 심리가 많이 암기를 해서 더 많이 학습량을 늘려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지금 오늘 언어와 매체가 선택한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뿐에 그래서 자신 있어가지고 뒷페이지부터 봐서 언어와 매체 먼저 풀어보는 앞페이지로 안 넘어갔네? 근데 다른 애들은 앞으로 다른 애들은 앞장으로 벌써 가가지고 유치원에 경희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어. 내 친구 유경희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죠. 자, 내 친구 이름을 외치고 이미 여러분 1번부터 가가지고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요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야? 지금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 매체 속에 파묻혀가지고 카카오톡을 하는 그런 심정? 미친 소리죠. 시간을 줄이려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난쟁이가 되어버렸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문제를 확인해보기 전에 우리가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쭉 보죠. EBS로 왔습니다. 지금 언어와 매체 여러분들 오답 순위를 보면은, 와, 35번. 이게 34번까지가 이제 비문학 기술 지문 마지막 문제잖아. 그럼 35번부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달려드는데, 언어와 매체 35번이, 와, 70%.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첫 문제야.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는 나첫 번째로 푸는데, 오답률이 너가 30%가 70%가? 예? 예? 거의 다 틀렸어. 오늘 언어와 매체 프로, 예?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바로 한번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이 오답률이 높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생전 본적 없었던 작품들. 2019년도? 그러니까 유치원 시인은 여러분들 조금 낯익죠. 유치원. 굉장히 생명력 있는 시인이잖아. 하지만 제목이 경희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무슨 여러분들 거의 구한말에 나올 있었도다?
진짜 여러분들 어디 그 흑백 TV에 나올 만한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 사용이 첫 번째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심정을 당황케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기도 하겠죠. 김승희 씨의 달걀송해생 2입니다. 뭔가 삼국지 2편도 아니고 속편이 있었다라는 그런 건데요. 사실상 시가 읽어보면은 괜찮아요. 왜? 개길거든. 이렇게 긴 시는 처음 봐. 처음부터 굉장히 압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무스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여러분들 2번이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 웬만한 뒤쪽에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그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어? 와! 이거 우리 선생님 무조건 이거만 맞다 했는데? 와! 무조건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무조건 정답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번에 특딸같이 달려든 친구들은 오케이 하고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1번이 2번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시어를 반복했니? 이걸 묻고 있죠. 왜? 뒤에는 여러분들 어떤 시어를 갖다 붙여도 자기가 쓴 시의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붕어빵 속에 판 넣고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적당히 하시고 특정한 시어를 반복했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통 반복이라고 하면은 아들아 아들아 연속으로 때려주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반복이 여러분들 굉장히 애매합니다. 북두성좌. 이거 무슨 중독서실좌. 재훈좌. 갑자기 재훈좌가 나와요. 중독서실좌의 그 찬란한 편집이 신비로운 장면을 지켜있나니. 북두성좌. 자, 중독서실좌. 자, 그리고 북두성좌. 이게 무슨 여러분들 수미상관도 아니고 멀찍이 여러분들.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안기지 못하고 만 맥반석처럼 이러면서 달걀들이 반복됐다. 정답 2번 들어가는 거. 사실 1번으로 스타트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 요거 가지고 답을 낸다? 조금 여러분들 이게 좀 근데 이 가가 널찍이 이거 조금 뭐 또 반복이 뭐 좀 애매해요. 가시가. 다른 문제는 불행을 초래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 선지가 나오면서 1, 2, 3, 4번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자, 시가 길면은 막 이렇게 하면 이 경기를 익히지 마시고 아, 쉽게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어차피 소설보단 짧잖아.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비문학인데요. 독서 지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지문 보통 민법 많이 나오죠. 개인의 권리 중심으로 민법 많이 계약 지문 요즘 많이나 핫하죠. 근데 갑자기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이제 형사 소송법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의 연속. 여러분들 잔혹스러운 범죄들의 연속인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형사 소송법을 꺼낸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했다. 저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요. 인정? 그렇게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 사회의 시류를 반영하고 실생활과 밀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론을 아주 강하게 담은 게 아닌가. 왜? Why? 사회 지문에 형사법 잘 안 나오거든. 왜? 용어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이쪽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법한데 풀어주기가 조금 애매해. 예를 들어서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 띄어쓰기도 안 하고 어우 이거 극혐인 거 봐봐. 띄어쓰기 빡빽하게. 자백 배제 법칙 증명력 증거능력? 여기서 조금 흔들리죠? 하지만 친절했다. 그러니까 요즘 지문 자체가 왜 쉽냐면 예전엔 지문이 친절하지 않거든? 근데 요즘은 지문이 친절하고 뭔 개소리 하면 바로 예시가 있어. 뭐야 이러고 넘어가? 그럼 다음 문단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 전반적으로 지문은 조금 친절해요. 근데 하나하나의 그 형사소송 용어 자체가 좀 거슬리는 느낌, 그지? 쭉 영어 자체. 근데 좀 친절해, 전반적으로. 또 여러분들 그 시국 반영, 나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나쁘지 않았다. 지문 자체가 친절했고, 우리가 하나 다룰 게, 유리쌤하고도 다른 부분입니다만, 다만! 다만! 한편! 수능날 다만 한편 보잖아? 5년 전에, 진짜 여러분들 연락 한번 하고, 뜸했던 친구 다시 만난 느낌이랑,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어? 너? 너? 멈춰! 여기서 왜 나와? 이렇게 반가울 수 없어. 해피투게더야. 근데 여기서 다만이 두 번 나와. 다만 여기 국어시험지 펼쳐보면 이 페이지에 총알 두 개나 있어. 여기 다만 하나하고 그 다음 어디냐면 여기 다만 두 개. 인정? 이거 진짜 개인정? 이거 찍어서 올려. 여기 총알 두 개나 있거든? 근데 두 번째 다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번 문제? 그렇죠? 8번 문제 정확히 여러분들 정답으로 꽂혀버립니다. 2번으로. 그치? 근데 이게 참 단순해. 제가 봤을 때 평가원에서도 다만 한편 예외적인 사실 예외적인 조건 건들면은 그래도 선지 하나로는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요런 느낌 정도만 가져가면 형사소송법 문제없고 거의 민법이 많이 나오죠. 형사법은 좀 사회적인 시류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야 땡큐였지. 요거 여러분들 가나형 지문 땡큐였어요. 이거 땡큐야. 이거 못 받아먹으면 안 되지. 스톨니츠인데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핵심 딱 말씀드릴게요. 가나 지문에 일단은 언젠간 여러분들 과학이나 기술이 바뀔 거야. 그딴 시절에 안 가게끔 재수 삼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 이해되셨어? 언젠간 문항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통합형 지문에 꽂힌다. 일단 이런 어떤 불길한 징조 한번 드리고요. 미술 지문 나오잖아. 개꿀이야. 거의 여러분들 웬만하면 칸트가 만들어낸 판단력 비판. 암튼 칸트의 미학에서 거의 놀아. 무슨 말이냐. 거의 뻔해.
뒤샹의 변기. 내가 얘기했잖아. 뒤샹, 뭐야. 뒤샹씨 맞아요? 변기 보고 이게 미술 작품이야? 아니야? 떠드는 거 딱 그것만 기억해. 미술이 점점 파괴된다. 예전엔 아름답고 예쁘고 눈에 보이는 건 미술이었다. 갈수록 이것도 미술이고, 가만히 있는 거 미술이고, 내 얼굴도 미술이고, 너도 미술이다 미술이고. 이런 식으로 미술의 파괴. 이런 어떤 여러분들 단계만 기억하면 미술치면 개껌바디, 개껌이라고. 이걸 왜 못 잡아? 금방 가셔야 돼. 시간 아껴야 된다고. 아시겠어? 비문학에서 시간 아끼고, 기술지문 나중에 마지막 비문학에 투자해야 됐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합형 지문의 핵심이 뭐겠어? 서로 다른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통합하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통합, 왜 통합하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물과 기름이 통합됩니까? 안 되죠. 왜? 둘이 공통점이 없거든. 분리되거든. 느낌 오셨어? 공통점과 차이점. 결국 뭐다? 미적 대상이 지각하는,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정확하게 공통점 정답 어디 꽂히죠? 자, 14번에 3번입니다. 두 그룹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 공통점 바로 정확하게 정답선이 찍혔죠. 자, 통합형 지문의 핵심은 뭐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 느낌 오셨어? 정확하게 중요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20번. 아, 이거 일단 별표. 왜? 3월 모의고사, 그 다음 2022 예비 시행부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고전시가를, 와, 너 고전시가 모르면 왕따 만들 것 같아. 성인 돼가지고.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때려박는 거야? 가나 다라마 바사 아자 차카타파. 어디까지 나와? 왜 고전시가를 계속 숫자를 늘려? 고전에 미쳤나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늙음이에요. 지금 늙음. 보는 순간 굉장히 개탄스럽죠. 특히나 설이, 이거 거의 펀치라인 저스티스급이야.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녹은 줄을 모른다. 이 귀 밑에 여러분들 털 자라는 거, 나이 들면은. 이게 자라는 거를 표현했는데, 아, 참으로 슬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략 어때요? 그러니까 먼저 발문을 봐. 제가 봤을 땐 3등급 이하의 발문파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고 3등급 이하가 되란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5등급이잖아. 그지? 친구야, 정신 차려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기역, 미음, 디귿이 어딨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 있지? 그럼 바 전까지 한번 가는 거야. 어? 여기까지는 읽으라. 여기까지 안 읽으면 사람 아니지. 여기까지 읽어. 그치? 그럼 미음까지 읽고 뭐 몇 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어. 그렇죠. 17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전진하는 거야. 느낌 오셨어? 이렇게 가셔야 돼. A와 B의 공통점? A와 B가 어디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근데 A가 산처음에 여기 있고 서리가 여기 있네. 어? 그럼 다까지 읽고 몇 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다? 그렇죠. 19번. 이러고 19를 옆에다 딱 쓰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괜찮죠? 응.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다. 고전시가 딱 그것만 남겨두고, 요런 기조, 비문학이 갑자기 고전시가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이런 시간 끌기 구조가 6월에서도 나올지, 이걸 여러분들 주의 깊게 6월 모의고사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EBS 문학 작품 이거에 대한 연계가 안 됐을 때, 직접 작품이 출제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할까. 6월 달에 이 작품이 간접 연계되고 작가 연계만 됐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엄청 유명하잖아. 이런 거 고전시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개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간다? 이러면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수험생들 간에. 과연 여러분 6월에 EBS 연계가 어떻게 될까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고전설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희망 모기, 투더 보기. 김씨 열행록과 검녀가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성의 권위신장 이런 걸 공통적인 주제로 두고 와리가리 쳤죠. 가지문이 조금 읽기가 뭔 개소리한지 싶어요. 여기서 갑자기 노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긴 사람 거의 박찬호, 오병민 두 명이죠. 인정? 조용히 아뢰되, 자기가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할 땐 조용히 아랬지만 이미 썰은 여러분들 3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썰 영상을 보는 것 같이 그런 몰입감. 그래서 긴 거 읽을 때 조금 끊어주면서 읽는 거 어때?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느끼한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드린 즉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구하옵고 주색잡기만 눈을 뜨옵고 성행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에 사람치기를 즐기옵 탓에 항상 금심하옵더니. 여기서 한번 끊어주잖아. 정서태도 한번 끊어주고 저 안말 귀왓지만 어떤 일이 장시랑 대기온데 장시랑의 전치부인 연신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거야. 오수한 흔적이 여기 있죠. 알아서 잘 끊으시고요. 어쨌든 좀 끊어서 읽어라. 인물관계가 좀 복잡하다 싶을 때 한번 여기 밑에다 좀 빈종이에다 좀 써주고. 그치? 내가 내용 정보 처리가 된다 그럼 좀 달려주고. 왜? 어쨌든 A는 나오거든. 근데 A가 내용일치를 물어.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물어. 그쵸? 전반적인 상태를 물었죠? 내용일치는 이런데. 전반적인, 그죠? 그래서 사실 고전소설 가장 내용일치가 빡세다.
내용이 진짜 빡세기 때문에 대화와 과거 상황 이런 데좀 집중하면서 읽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현대소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소설도 1970년대 노동자의 상황을 건드렸죠. 현대소설,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분위기, 이거를 조금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죠. 조정래 동맹.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소설 굉장히 무난했어요. 왜냐하면, 세명 나와서 이제 가슴 아프다, 우리 동 어디 갔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읽기가 쉬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 진짜 속도 우사인 볼트 인정? 내 홍채는 분오기에 있거든?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까지 왔냐? 봉자까지 왔어. 이거 진짜 개인적일 텐데? 여기를 안 읽어? 네 머릿속은 이미 아웃사이더 딩고 프리스타일에 나와서 15분 째렸어. 인정하시죠? 이거 진짜 개인적일 텐데. 자기가 현대소설 조금 읽힌다 싶으면 이미 네 홍채하고 여러분 다섯 줄 간격이 벌어지잖아. 네 마음하고, 네 홍채하고. 이 감성 진짜 개인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쉬웠어요. 그렇게 읽어도 문제는 좀 풀립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식한 연설 한번 돌아가서 여기 좀 봐주고. 전혀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공통문항이 끝났어. 그러니까 문안띠했어요. 굉장히 문안띠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겠습니까? 이미지 짤. 이런 이제 현재 밈을 고려해서 JPG.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G는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습니다. 쉬운 게, 뭐라 해야 될까? 글의 어떤 그 전개 방식이 쉬워. 분류해주고 나열해주니까 다릅니다. 국어의 진짜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정보 처리. 어쨌든 국어가 약간 좀 뭐랄까? 비문학은 진짜 뭔가 깊은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기술지문 이런 거좀 정보 처리 능력이 좀 요구되고 수학적인 어떤 줄어들고 늘어나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나눠서 충분히 와리가리 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32번, 33번 돌파할 수 있었다. 34번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 그래서 앞하고 시간 세이브. 요런 감각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문항은 여기까지 끝내고 바로 여러분들 게시였던 화법과 장문 넘어가죠. 와! 야, 이거 오늘 나그 삼겹살집에서 봤던 건데? 이거 QR코드 한번 찍어주세요. 와! 이 모양만 봐도 진짜 강남역에 가서 방탈출 카페 하고 싶은 그런 감성? 하지만 그건 인정하지. 종이에, 세명 가가지고 여러분들, 너가 쓰, 내가 적을게. 이러면서 두 명이 자리 잡고. 이 감성 인정하시죠? 내가 그 서로 눈치 보다, 그럼 내가 적을게 하고 또 핸드폰 번호를 한번 적어주고. 왜두 명? 비고라는. 이거 진짜 개 인정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을 정확히 적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 개 쉬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법과 장문. 요거 여러분들, 기조가 제가 봤을 때 6편까지 이어집니다. 합치는 거. 합치는 거 이어지고, 학생 1, 2, 3이었죠? 괜찮죠? 홍길동이 나왔죠? 그 고전이죠. 홍길동. 홍길동전. 고전소설에 나오려다가 너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뺀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정말 포멀한 주제. 그런가벼? 그러니까 이 받아들였을 때 전혀 여러분들 그 거부감이 없는 주제들로 형상했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은 정말 스무스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나 이것이 토론이 되었을 때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지금 화법과 장문은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난이도 격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내려가겠지. 맞죠? 나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화법과 장문을 더 높이는 방향을 선택할지, 아니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을 선택할지, 둘 중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쉬운 건 언어와 매체를 낮추는 게 훨씬 쉽죠. 문제 만드는 데 있어서. 글이기 때문에, 글을 새롭게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 정도 뭐, 여기서 2015년도 이제 B형급, 2015년도 수능급의 화법과 장문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셨을 거야. 글쎄요. 근데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화법과 장문 선택하신 분도 어차피 시간도 없잖아, 우리. 그치? 넘어가고. 수면이 나왔죠? 수면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 뭐, 뻔하지. 뭐, 2교시 끝나고 자는 거지, 인정? 1교시 국어 시간 전에 자고. 맞잖아. 우리는 9시에 등교를 하든, 10시에 등교를 하든, 아니, 11시에 등교해도 졸려. 그게 우리나라 수험생입니다. 인정? 그냥 졸려요. 그냥, 식곤증이 개오죠. 여러분들 제육볶음 먹고 바로 주무시잖아. 인정하시죠? 왜? 그 자는 것도 여러분들 스탠딩 책상 설치해달라고 학생회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교장쌤한테 올렸어. 중요한 게뭔줄 알아? 스탠딩 책상 25개가 더 보급돼도 그 위에서 자. 그러니까 스탠딩 책상에는 슬리피 책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 위에서 잘 건데 무슨 개뿔의 스탠딩 책상입니까? 그냥 초코우유는 하나 더 달라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언어와 매체가 사람 아니었잖아. 와, 근데 언어와 매체가
와, 35번부터 누군가한테는 첫 번째, 오늘 전체 4월 모의고사의 첫 번째 맞닥뜨린 문제인데, 선생님과 라온, 예전에 여러 매직키드 마술이 후속작인가? 미르가온, 라온이네요, 라온. 이게 철수하고 영희로 했으면 70년대 문제인데, 라온하고 해람을 하면서 뭔가 순우리말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장려하고 있나요? 아,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국 학생 토론대회 준비는 마쳤니? 롤 실버 인데요? 아직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실버 1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어간하고 어미 구분 못하셔 진짜? 아 물론 내가 이해해. 4월 모의고사에 자 오줌 쌀것 같은 첫 번째 문항으로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해는 하는데 얘들아 이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어간 어미 선어말 모의 어말 어미가 구분이 안 되셨잖아.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가 안 되시냐면 이게 안 돼.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요거 한번 어간하고 어미를 쪼개셔야 되는데 요게 안 되셔. 응 어간하고 어미가 안 되셔 이게. 들어가 시 니은 들어가신을 어간 어미로 쪼갤 때 들어가 시 니은 이렇게 쪼갤 수 있냐 없냐를 사실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5번 그게 핵심이야. 너 지금 니은 그게 관형사형 전성어민 거 알고 있니? 요거야. 정말 문법 지식이 빠삭해야 돼. 근데 4월달에 지금 강사분들 중에 아직 언어화매체 개강 안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화매체를 준비한 친구들이 지금 2단원까지 마스터가 됐으려고 볼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35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폭발하지 않았나. 굉장히 어려웠다 제가 봤을 땐. 왜? 학생들이 마스터가 안 돼 있었어. 학생들이 마스터가 안 돼 있었어. 어려웠죠. 근데 수능날에 이 정도까지 주면은 글쎄요 난이도가 좀 그 화법과 정문하고 좀 많이 격차가 나겠죠. 36번, 35번보다 쉬웠습니다만 37번도 이거 너무 아니 뭐 교체 탈락 첨가 추계학은 알겠는데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 집어다가 시간만 많이 소비하게 했어. 이게 언어화매체의 본질이 아니거든. 언어화매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한 친구는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세팅을 해놔서 화법과 작문하고 여러분들 난이도 격차를 줄여줘가지고 이 선택 과목에 여러분들 본질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굳이 언어화매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형식상의 어떤 어려움을 줄 필요가 있었나.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이기 때문에 좀 검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3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학생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도 언어화매체 변별 충분히 있고요. 합법과 작문하고 여러분들 난이도를 맞춰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많이들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 아직 마스터가 좀 안 됐고 빠르게 빠르게 찍기에는 나도 헷갈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수생들이 안 풀었겠지만 재수생들이 풀렸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기존의 고3들은 아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번은 이제 한석규가 좀 생각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부터 42번인데요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가장 가벼운 총 전 세계 바다에 벌어지는 플라스틱 발대 한 해 800만 톤 미세 제로 공기청정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 역시나 사회적 분위기 건드렸죠?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45번이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그 싸이월드가 부활한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예전 학교 사이트 중학교 같은 거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클릭하게끔 약간 좀 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수 의자 발표 모둠입니다. 슬라이드 1, 2, 3, 4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명한테 몰아넣는 게 요즘 대학생들의 문화인데 그런 거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카톡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톡방이 없어요. 현실 대화입니다. 현실 대화. 지 저는 내일 아버지가 출장을 나가실 예정이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오. 아버지 따라서 출장을 가나요? 왜 그러시죠? 아 내일 할머니가 편찮으실 예정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Sorry for Tallulah. 저는 내일 어머니가 왠지 복통에 휘말리실 것 같네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내일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윤일. 아 그럼 제가 슬라이드를 모두 만들게요. 이름은 윤일 한 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요. 윤일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게 현실 대화죠. 어떻게 이런 대화가 있냐고 발표 모둠 대화방에 이거 내가 다 아는 구조잖아 오수생이 맞잖아 적당히 하셔야지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맞잖아요 자 어쨌든 화법과 작문보다 오히려 이런 어떤 말인데 매체 그래프 이런 것들이 더 많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시간 소비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언어화 매체가 시간 소비가 더 크다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난이도 격차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6월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문제 설계가 이미 거의 다 끝났을 테고 6월 3일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집중하시고 오늘 다른 시험 보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매 살짝 선택했다가 바로 합법과 작문 가는 학생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과 작문 선택자가 6월에는 또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6월에 언어화 매체가 쉽게 나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뒤에 변동을 할지 여러분만 또 빡세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공통 과목에 대한 기본기 중요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